반갑습니다.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 위너스 TV 조건 검색 시 조건 검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승률이 100% 나왔습니다. 거짓말 같죠? 1월 달에 하락장이었지 않습니까? 자, 2022년 1월 달에 승률이 100%. 이 조건 검색식은요, 하나의 수와 공식이고요. 이 검색식을 여러분들 계좌에다가 심어 놓으면 캐치가 자동으로 매수 매도를 다 해줍니다. 캐치가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다 해주기 때문에 투자자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버튼 스타트 버튼만 한 번만 눌러주시면 모든 게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검색식은요 정말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림의 떡인 거죠. 왜 그러냐면 쓸 수가 없어요. 종목이 일단 많이 잡히고 검색식을 해서 또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검색식에서 나온 종목들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검색식에서 잡힌 종목들이 다 가는 건 아니죠. 어떤 거는 수익이고 어떤 거는 손실이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목 자체가 뜨긴 뜨지만 어떤 게 갈지 모르는 거지. 그러면 또 매수 매도를 갖다가 마음 놓고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검색식에서 나온 종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 한 10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검색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자, 선택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내가 선택을 안 하기 위해서 검색식을 쓰는 건데 또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냐면 검색식이라는 거는 지표가 될 수가 없다. 그냥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단지 참고만 될 뿐이다. 이게 바로 검색식입니다. 모든 검색식 만드시는 분들, 연구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위너스팁에서 제가 만든 검색식은 승률이 정말 좋다. 정말 좋다는 거. 제가 4년 동안 거의 영상을, 지금까지 4년 동안 영상을 다 찍어놨습니다. 찍어놨는데 이 영상을 분석을 해보시면요, 정말 이게 왜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실패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 정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검색식은요, 검색식 올리시는 분들이 불과 3개월을 못 올려요. 왜 그러냐면 하다 보면 오류가 나옵니다. 오류. 자, 오류가 무슨 말이냐면 안 맞는 거예요. 한 3개월만 지나면 본인 만든 게안 맞아요. 암만 수정해도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식을 분양했다가 안 되니까 그냥 접어버리는 거고, 또는 검색식을 분양받으면 검색식을 한 10개를 주고 이랍니다. 뭐 7개에서 10개 막 이래 주고 합니다. 자, 검색식은 이렇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찮은 녀석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하나만. 예,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희 위너스TV에서 만든 이 검색식을 한번 보신다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물론 실패하는 거는 분명히 나옵니다.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승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예, 승률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다는 거. 그거는 제가 한번 정말 강력 추천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1월달 한번 보겠습니다. 1월달. 자, 1월달에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요. 한달 사용 후기, 용이 크레용용님. 자, 보시면요. 자, 이분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소액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소액으로. 1월달에 전부 다 마무리 수익으로 다낸 거예요. 보시면, 1월 6일 첫 캐치를 시작으로 1월달 캐치 마무리했다. 모두 다 성공했고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소하게 해서 총 금액은 다른 분들보다 성공한 금액도 안 되지만 완벽한 검색식 분양받아 너무 든든합니다. 2월부터 시드를 돌려서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후기 잡히는 대로 작성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휴마시스, DY, 중앙, 에너비스, 현우산업 뭐 이런 식으로. 1월달에 본인이 잡힌 종목들에 대해서 전부 다 리뷰를 해놨습니다. 예, 리뷰를 해놨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강력 추천드린다는 거. 예, 강력 추천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조건 검색식은요, 제가 정말 많이 연구를 많이 했고요.
정말 이걸로 어떻게 불로소득을 내기 위해서, 뭐 좋게 말하면 불로소득을 내기 위해서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노력을 해놨다 보면 됩니다. 그 결과치가 지금 나왔고요. 그 결과치가 나왔고, 지금 뭐 예전 버전도 뭐 좋긴 한데, 뭐 지금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과 그리고 안전성과 수익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1월달이 승률 100%죠. 예, 1월달이 승률이 100%고요. 이거 뭐 지금 보면 다 나옵니다. 2012월달에, 예, 12월달에 두개 빼놓고 지금 승률이 100% 나왔고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11월달에 88%. 예, 10월달하고 11월달에 승률이 88%. 9월달에 75%. 예, 9월달에 75%.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자, 8월달에 제일 안 좋았습니다. 작년 8월달 69%, 7월달에 81%, 6월달에 82%, 5월달에 82%, 4월달에도 82%, 3월달에 84%, 2월달에 83%, 1월달에 81%, 12월달에 83%, 작년입니다. 자, 11월달에 94%. 10월달에 82%. 자, 이거 보시면요, 거의 80%가 넘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의 뭐 90%도 한두 번 정도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거의 100%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서는. 그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업그레이드를 갖다가 최근에 했기 때문이죠. 예, 최근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을 보신다면, 이거 이제 분석 자료입니다. 이거 제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D-1, 2, 뭐, 3, 4, 이래가지고, 뭐, 다 거래량, 거래대금 다 줬고요.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예, 그리고 시가, 고가, 저가, 3일간 전부 다 줬고, 비중까지 다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좋으려고 해도 안 좋을 수가 없다. 예, 안 좋으려고, 안 좋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말씀드렸지만, 검색식은 정말 취지는 좋은데, 검색식에서 나온 종목을 또 투자자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기 싫어서 정말 완벽한 검색식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 성과가 나왔다.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분양을 받으시는 거고 한번 분양을 받으시면 평생을 쓸수 있다는 이 저기 장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익이 정말 잘안 나시고 나 정말 주식하는데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그냥 검색식 분양받아서 스타트 예, 캐치 스타트 돌려놓으면 됩니다. 자, 어떤 분들 이렇게 또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캐치가 없어지면 어쩌냐? 그건 키우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쓰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뭐 쓰실지, 안 쓰실지는 저는 뭐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키움이 우리나라에서 70% 8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대형 증권사인데, 여기서 쓰라고 만든 것을,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을 뭐 굳이 없앨까? 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없어진 다음에 수동으로 그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건 검색 시 오늘 1월달 대박 성공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정말 분양 받으실 분들은 그리고 수익이 정말 절실하신 분들 그리고 주식이 어려우신 분들은 깔끔하게 그냥 이거 분양 받으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모든 게. 예, 모든 게 끝나요. 그냥 이거 분양 받아서 뭘 그냥 돈 집어넣고 그냥 아침에 9시 전에 캐치라는 스타트 버튼만 눌러놓으시면 다 알아서 되니까요. 이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검색시 중간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또 매일매일 올려주시는 분 중에 전화 무정님 이분도 유명하죠. 자, 이분도 보시면요. 매일매일 올리는데요. 한달 리뷰 보시면 뭐 이분 뭐 수익 나는 거 손실 나는 거다 올리거든요. 뭐 검색식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는 거다 합니다. 방송, 단타방, 또 뭐죠? 몰빵방, 정보주 다 하거든요. 물론 이분도 뭐 물려 있는 것도 있고 손실도 내고 하는데 실제로 검색식으로 정말 잘하기 때문에 예, 정말 최고의 수익을 이렇게 낼 수가 있다. 보시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예, 손실 나는 것도 있어요, 이분. 근데 1월 달에는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초대박 났죠, 초대박. 예, 1월 달에는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이것도 뭐 320도 손절한 적도 있고, 예, 1월 달에 정말 수익 많이 났고요. 최고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검색 시 문의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